재생버터 안에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커맨드 앤 컨커 3 타이베리온 모험 미션 실황 준비 영상 나드 2편인가요? 3편인가요? 2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햄프턴 로스입니다. 해군 기지를 공격해야 되네요. 지난 시간, 그러니까 GDI 편 때는 햄프턴 로즈가 그 공중 유닛들 좀 있던 곳이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잘 모르겠는데 뭐 해보면 알 겁니다. 항구를 무력화해라. 이거 생산 미션인가? 생산 미션이면 좋을 텐데. 귀관은 북미 최대 해군 기지를 점령하고 GDI의 슈퍼 캐리어를 파괴해야 됩니다. 블루존에서 증강되고 있는 공격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급품과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할 건데 캐리어를 부수고 엘리트 부대를 사용하여 코만도가 있네요. 코만도, 우리 코만도. 나도 코만도는 얼마나 센가 볼까? With Langley under attack, the GDS Path is the sole provider of air defense. 브라더우드가 공중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코만도 여자야. 역시 전쟁에 있는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어이씨. 이거 뭐 피하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Moving. Moving. So easy. So easy. 레이저 쏘네요. GDI 코만도는 총 쏘는데 나드 코만도는 레이저 쏩니다. 오이씨. 미쳤어. 미쳤어. 아, 들어가. 오! 아싸 좋구나. 야, 사기도 이런 개사기가 없죠? 코만도다, 코만도. 이것이 코만도다. 코코코 코만도. So easy. So easy 하네요. 후딱 들어가자. 수류탄 보병만 없으면 뭐 여기 있는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대신에 수류탄 보병 있으면 한 방에 끝나겠지. 됐다. 잡고요. 아, 잡으라고. 이 체력. 이걸 폭파시킵니다. 달려, 달려. 뭐야 이거? 올. GDI 코만도였어.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중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 공중 지원 그 베놈하고 얘 뭐더라? 이 지상 유닛 얼마 하고 베놈하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항구 관공서를 파괴해서 GDI의 항구 통제력을 무력화시키십시오. 이거를 부수란 얘기죠? 근데 네, 센서를 이용해서 뭐라고요? 베놈 정찰기. 베놈은 오르카보다 한 수 위입니다. 공중과 지상의 목표물을 둘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기관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GDI 쪽보다.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뚫지? 네, 연락이 두절된 세버터를 찾아달라고 하네요. 찾아가실 거. 어 어디 가니? 아이 왜 깝쳐? 해놈 왜 그래? 얘네들은 일단 언제 쓸지 모르니까 냅둡시다. 네, 세버터를 찾아주시고. 아이고 이거 뭐니 이거? 이거 뭐니? 잘 싸울 수 있어 이거? 이거 이길 수 있어? 잡았다. 휴. 베놈 둘 빼. 네,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사기죠? 그 베놈이 스텔스 유닛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어, 좋았어, 좋아, 좋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저격병. 아, 저격병이 엄청 많구나. 이거 타고. 아이고 근데 코만도 죽겠다. 세버터가 어딘가에 숨어있다. 오케이. 나와봐. 뭐야? 뭐야? 좋았어. 쇠바러? 여기 있다. 쇠바러 근데 왜 주지 이거를? 이거를 왜 줄까? 그것은 참으로 궁금한 것인데. 커맨드 포스트를 점령하려면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점령하래요. 한번 하라면 해야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야 기지 안쪽에 있는 거 아니야? 세버터? 어 세버터 움직임이 왜 이렇게 빠르냐? 이 손도 업그레이드 있나? 같이 가. 같이 다녀. 들어와! 좋지.
이거 나 잠깐만요. 세이브 한 번만 할게요. 약간 세버터가 약간 쎄하게 죽을 느낌이어갖고. 들어가. 다시 들어가. 베놈 피해! 후루덕후루덕 쏴주면서. 이거 안되겠네. 이거 얘 때문에 안되겠다. 야 잠깐만. 뭔가 지금 느낌이 뭔가 잘못됐어 지금. 이거 세베터 죽겠는데 이거? 코만드만 내보내보자. 죽여요? 딱딱 뛰어. 죽여! 아 여기 칸이 없구나. 아이씨 공격할 시간이 없다. 세버터 도망쳐! 죽는다! 이걸 산다고? 어 이걸 사네? 안돼 세버터 죽어! 아이씨 근데 이거 세버터가 나 베놈도 다 죽었는데? 오파 코만드가 버티는구나. 일반 공격을 버티네요. 안 돼, 세버터! 진짜. 너무 게임을 막 했다. 이거 막 핏볼도 있고 이런데.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점령하는 건가? 잠깐만요. 불러와봐. 몰래 가라는 얘기인가, 그냥? 아무튼. 여기까지인데. 이거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코만도하고 베놈은 좀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을래? 아이트 뒤였나? 어. 얘를 이렇게 숨겨줍시다. 피해! 아 무빙으로 피한다. 세버터를 몰래 입장을 시켜야 되는데 수송기는 안되겠죠? 오씨 그냥 갈까 이렇게? 아!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요? 차차차차 생각을 해라 생각을. 저 왼쪽 위에 북쪽에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겠네요. 죽었다기들 이제 간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렇게 쓰라고 있는 유닛들이겠죠? 와 뛴다. 네 이렇게 뜁시다. 뛰어. 미안하다. 근데 이게 너희들 운명인 걸 어떡하니. 잘 터진다. 잘 터지네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였다. 잘했어. 좋아. 우우! 다 터뜨립시다. 아이고 잠깐만. 미사일 머신이 있다. 세버터 이거 먹어주시고. 돈 아니겠죠? 회복이야. 회복. 터뜨리고. 세버터가 이거 먹어주시고. 빠른 저장 버튼이 뭐지? 빠른 저장 없나? 무조건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 그러면? 세버터! 야, 걸음걸이가 되게 빨라졌어. 먹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발전소를 다 부셔버리고 발전소를 다 부수면 아마 저쪽 그 방어탑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일단은 그 자폭병들은 다 죽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르카 됐다. 다 죽었다. 더 터뜨려. 오케이. 어차피 이거 돈 없어서 못 쓰지 않나? 쓸 수 있나? 아, 쓸 수 있네? 근데 뭐 별로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후다닥 코만도를 투입시켜서 그냥 요것만 먼저 터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잘했냐? 잘했네요. 코만도 죽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아드 미션들은 좀 그 게릴라 같은 느낌의 플레이를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화력으로 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